자, 10분 빨리 막판 스퍼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레이투자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 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하고요. 오늘도 어떤 종가 공략주를 노려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현시간으로 마이너스 0.8 정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소 조금 시가 대비 하락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일자 밤에 있었죠. 지난주에 미국과 이제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 무역 협상 관에 대한 이제 결렬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눌리는 가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외인들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 그리고 버텨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9월 첫 거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600억 정도의 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체적인 수급 현황 자체가 마이너스권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69억 원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8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8월 9일이겠죠. 8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에 대한 바닥이 확인이 된 이후에 강하게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정별 구간을 좀 들어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강하게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음봉 자체가 전일자에 발생된 캔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상승하는 동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라인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300포인트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옆으로 휘어가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쉬어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큰 흐름, 크게 좀 달라지는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일째 캔들 자체를 크게 하향이탈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포인트 자체를 크게 하향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뭐 9월달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로 인한 좀 쉬어가는 구간 자체는 나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좀 개별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두시고 투자 전략을 새롭게 한번 좀 짜보자라는 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막판 공략주, 막판 스퍼트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훈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7월달과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중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으로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강하게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듯 했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4,400원대를 좀 지켜주면서 사이드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기술적으로는 한 번쯤 좀 붙여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짤막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소모품, 의료용 소모성 제품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의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 활동 자체가 활발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수요 자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는 우후 상향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특징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장이 올해 7월서부터 가동이 좀 들어갔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는 분명히 국내뿐만 아니고 베트남 시장에서 특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개별 성장주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사가 개발해내주고 있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그동안에는 의료용 뭐 취관이라든지 흡입기 쪽에서만 매출액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동사가 개발을 해내주고요. 시제품으로 내주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출시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제시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에 횡보되는 구간들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2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상승치, 수익적인 관점에서의 상승치 놓고 보셔도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손절라인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횡보되는 구간의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4,3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세운메디칼 남은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얘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